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한동안 괄사 마사지가 엄청나게 유행이었죠. 그 유행에 이어서 여러 브랜드에서 크림에 롤러를 결합한 괄사 크림도 진짜 많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괄사 크림 3가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리브영의 괄사 크림 이렇게 검색하면 상위에 나오는 롤러가 달려있는 제품이 3가지인데 마침 제가 그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오늘 리뷰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3개는 시모먼트 롤러 크림이랑 비원츠 리프팅 크림 그리고 CKD 넥 크림인데요. 먼저 시모먼트 롤러 크림부터 보여드릴게요. 5개의 동그란 구슬 모양의 롤러가 붙어있는 타입으로 라인 자극을 통해서 좀 섬세하게 뭉친 곳을 풀어주는 롤러 크림이에요. 크림 제형은 너터리하고 살짝 물기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푸딩 크림 같은 제형으로 크림 자체에도 이게 쿨링감이 있어서 좀 더 오래 시원하게 마사지를 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이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거나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타입은 아니라서 3분 정도 마사지를 하게 되어도 피부가 이제 건조해져서 쓸리거나 막 자극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크림 용량도 150ml로 그냥 다른 일반적인 크림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대용량이라서 좀 넉넉하게 사용하기에 좋더라고요. 시모먼트 롤러 크림은 3가지 크림 중에서 제일 가볍고 끈적임이 전혀 없는 타입이라서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해도 기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약간 복합성인 상태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거 살짝 건조함이 느껴져가지고 건조한 피부가 시모먼트 롤러크림을 사용하고 싶다면 에센스나 세럼을 조금 더 많이 꾸덕하고 영양감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튜브를 짠 다음에 마사지할 부분에 콕콕 찍어서 크림을 올려두고 피부에 펴바르면 돼요. 리프팅이나 탄력 케어 이런 것들보다는 붓기를 좀 가라앉게 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크림 제형도 굉장히 가볍고 흡수도 깔끔하게 되고 마사지하고 난 후에 붓기가 진짜 확 가라앉아서 저녁에 사용하기 보다는 아침에 쓰는 게 조금 더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롤러가 크고 전체적으로 좀 무게도 있는 편이라서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이 사용하면 좀 물리적 자극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할수록 얼굴보다는 어깨나 팔, 다리 이렇게 바디에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모먼트 롤러 크림은 이제 얼굴 붓기가 특히 고민인 분들, 얼굴부터 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괄사 크림을 찾는 분들, 그리고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진정과 리프팅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비원츠 시카 콜라겐 리프팅 크림인데요. 일반적인 일자 모양의 롤러가 함께 붙어있는 크림이고 크림 제형은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마무리감도 좀 쫀쫀한 타입이라서 얘는 확실히 리프팅, 탄력 케어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괄사 크림이구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끈적이지는 않고 아침에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이렇게 착 붙을 정도의 쫀쫀함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리프팅에 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들도 꽤 있고 특히 1분 리프팅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에도 막 오래 마사지할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크림 이렇게 바르면서 마사지하는 그 정도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진정 효과도 있다는 점인데요. 시카 콜라겐 리프팅 크림이라는 이름처럼 피부가 푸석한 상태에서 특히 자기 전에 사용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부가 완전 매끈매끈하게 진정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비건 화장품만 사용하는 분들 도 진짜 많은데 이것도 이브 비건 인증받은 크림입니다. 비원츠 크림은 크림이 롤러의 안쪽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할까요? 이런 제품들은 롤링하면서 이제 짜려고 하면 양조절도 어렵고 크림 짜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튜브를 먼저 짜서 롤러의 양쪽으로 크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양볼 그리고 이마에 롤러를 반씩만 굴려서 크림을 묻혀두고 그 다음에 손에 힘을 빼고 롤러로 마사지를 하면서 펴바르면 됩니다. 이게 롤러가 무거운 타입도 아니고 막 힘을 줄여 해도 힘이 쉽게 가해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살살 쓸어서 마사지를 하기에 굉장히 좋고 마사지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리적 자극이 거의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롤러의 시원함도 굉장히 오래 유지되어서 마사지를 하면서 얼굴에 쉽게 열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롤러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아서 턱이나 볼, 이마, 관자놀이 뭐 아무데나 쓰기 좋고 사용 후에 피부가 이렇게 딱 올라붙는 느낌이 드는 크림이었어요. 탄력 크림을 처음 사용해보 분들은 건조한 거랑 이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요 리프팅 되는 느낌이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원츠 크림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속이 당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피부가 위로 이렇게 쫙 당겨지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 건성 피부라고 하면 조금 영양감 있는 세럼이나 크림이랑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부지 피부의 경우에는 평소에 그냥 사용하던 수분 앰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이 쓰면 충분해요. 앰플만 발랐을 때보다 비원츠 크림까지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가볍게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아무 때나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원츠 크림은 진짜 탄력에 중점을 둔 괄사 크림을 찾는 분들이나 푸석한 피부결과 탄력 고민 이런 거를 하나로 케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마지막은 종근당 건강에서 나온 CKD 괄사 목주름 크림인데요. 이름은 목주름 크림이지만 뭐 이마나 팔자주름, 관자놀이 이런 데에 써도 괜찮은 크림이에요. 제가 이 CKD 레티노콜라겐 라인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주름 크림도 같은 라인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입자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이 함유되어서 잘 흡수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CKD 레티노콜라겐 라인을 사용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전체적으로 제형이 좀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 목주름 크림은 거기서 탱글탱글만 조금 덜한 그런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고 밀도 높은 제형이에요. 끈적임은 없는데 흡수는 앞에 두 제품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기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영양감도 있고 제형 자체가 밀도가 꽤 높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목주름이나 눈가, 팔자 이렇게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림이 나올 때까지 튜브를 꾹 짠 다음에 마사지할 부분에 도포해두고 펴바르면 되는 제품인데요. 이게 크림 자체가 되직한 타입이기도 하고 튜브가 말랑하고 약간 공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짤 때 힘을 좀 많이 줘야지 적당량이 나와요. 얘도 롤러가 무겁거나 자극적이지는 않아서 물리적으로 자극이 있다는 느낌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얘는 크림 자체의 쿨링감은 없고 그래서 쿨링 효과를 좀 원하신다고 하면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성인 제가 사용했을 때 CKD 목주름 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기름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수부지나 지성 피부보다는 이제 건조한 피부가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보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잘 쓰시는 제품이에요. 특히 영양감이 필요한 건조한 피부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괄사 크림 3가지 소개해보고 리뷰도 해봤는데요. 3가지 제품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취향에 맞는 크림을 선택하기에는 더 쉬울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